안녕하세요. 부양남 오풍입니다 음, 11월 18일 금요일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또 오늘, 이가 난초를 판매를 합니다. 어제는 내가 부득이한 경우에 어, 이메네들을 이래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예상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쭉 내년에는 이걸 해가지고 이를 기르는 방법 영양제 쓰는 방법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곡을 할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구입 안 하신 분이 어, 뭐 기회에 저렴한 값으로 습니까 구입해 가지고 어, 아마 일반 가게에 가서 사셔도 안했습니까그 정도 그 정도 가게에 저희 들은 이제 그게 여기에 어, 나가다 보니까 멀리서 이제 저희들이 구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뭐 그게 마진이 없이 아니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대도록이면아니습니까매니들은 어디 가도 전국에 가도 아니습니까 이게 또소매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뭐뭐 뭐 구글 해가지고 어, 구입해 워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되록이면 어, 택배비를 문지 말고 오늘 방 판매 방송에 했을 때 엔자 이라 가지고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골디나 있습니까 그죠 안셉스 안셉스 골디나 어 이거 자연 개체 그죠 이블라메아가확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 저희들이 실생해 가지고 어 지금 음 많이 커 가지고 판매 방송도 몇번 했었습니다 어이 종은 정말 키가 작고 어, 꽃은 나 있으면 이정도 이래 가지고 밥이 그 어, 대주가 되다 보니까 1년 내꽃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이래 가지게 신화 만 하면은 또 꽃물 주고 신화 나면은꽃 나오고 신화 나면꽃 나오고 이렇게 되고 어그 안으로 또즉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꽃은 계약을 하고 요 지금 요런 아이들은 저희 전시에 갈 그런 아이들은큰 어, 대주들이 고 이래 가지고 요런거는 판매 저번에 한번 요거신고인 테나리 판매 영상이 한번 올렸었는데 어, 금액이 넘어서 가지고 불발이 돼 가지고 올해 전시해보고 어, 또 이거는 이제 부양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지킴이 직김, 그 지킴이 역할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그냥 오늘은 그 유모하고 셀룰하고 셀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라색이 있습니다. 셀룰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오늘 한 가지는 또 특별하게 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옆에 주위에 농사 지으시는 분, 농사 지으시는 분이 그 주수, 주수를 그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쌀그 수매를 그 별을 수매를 올해는 거의 못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옆에 주위에 안타까운 소리를 그, 그 말씀을 듣고. 쌀을 여기에 유튜브 방송에 좀이라도 올려주면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왔어, 아시습니까? 그죠? 어 그렇게 했는데 정말 밥이 맛있습니다. 말든 밥이 맛도 있고, 지금 갓, 이게 올해 추수를 해서 했던 쌀이기 때문에, 쌀이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정말 맛있는 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걸 해가지고 하는데, 어, 대들에게면은 저희 다 가지고 지금 오늘 택배로는 이게 이제 택배로는 저희가 뭐 택배비가 부담이 되니까 가격이 비싸질 거예요. 그죠? 밥은 쌀은 정말 여기서 청정 우리 여기 미천면이랑 미천면이랑은 아름다울미자에 내천자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요주의로는오 여기에 농장에 와우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공업 이게 굴뚝에메인이 나는 그런 곳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 그러니까 땅도 오염이 되지 않고, 물도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쌀을 해가지고 밥을 해 먹은 보니까, 정말 이게 쌀 아니, 밥 알이, 입 안에서 막 이래가지고 그거 하고 밥을 퍼쓸 때 윤기가 차에 이게 어 그렇답니다. 12월 말에 내년 1월때까지아니습니까 그렇답니다. 이게 쌀을 제가 갖져가지고 밥을 하면은 굉장히 밥에 윤기도 좋고 아니습니까 쌀알이 땅글땅글 하이래가지 돌아가지고 입맛이 아니지 그냥 바르당 오늘 아침 밥저두 공기 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일 마지막에 어 쌀을 10kg에 어 10kg에 판매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아니습니까전시회 오시는 분 그죠 오셔서 오, 오, 바깥에 안니습니까한스무포대안니습니까 저희들이 식기를, 스무포대를비축을해 놨으니까, 아, 그거는 가격이 2만 9천 원이랍니다. 2만 9천, 식기를 2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어, 우리 농민들 조금 도와주는 셈 치고 아니었습니까? 인근에서, 이게 쌀 수매가 안 되니까 안니습니까 저희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 제가 흔쾌히 아니습니까제 유튜브에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 어, 조금 잘 참조해 주셔가지고 꼭 이게 못 오시는 분들은 어, 난저 사실도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택배를 같이 해가지고 오마 드면은 음... 뭐 그거는 나중에 이래가 판매 방송에서 택배비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할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파, 판매 방송 끝나고 나서 했으면 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음. 지금부터 그러면은 판매 방송 따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 바, 판매 방송 들어가고 이 아들 이게 함쳐다 봐보죠. 꽃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렇게 피운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요것도 <laughs> 올해 하고 나면은 내년에 이 분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가 분주를 해가지고 제가 혼자만 보기가 조금 외해서 내년에 한타4분 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곡을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두 가지를 분주를 요건 전시 끝나면 뭐 분주해가지고 예쁘게 잘 심어가지고 내년 전시 아니습니까 꽃이 나올 때아니니까 판매방송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어, <laughs> 일번 그저 카틀리아 브라질은 주얼 그저 가격. 어 5만원입니다. 계단 가격이 5만원입니다. 계단 가격이 한개 10개 가지고 계단 가격입니다. 계단 가격에 5만원 수량은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꽃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음, 핍기 때문에 브라질엔 주얼라 있습니까? 그죠? 꽃은 이렇게 핍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저번에 조금 모종 유모가 너무 어려서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되는 거 같으면 굉장히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라가지고 음 해가지고 거의 다. 또 앞에 신화 났던거는 이렇게 신화가 한개 더 나오고 여기도 보면 신화가 더 나오고 안있습니까 신화가 나오고 뭐 그렇게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 개당 가격이 1번 가격은 브라질 주얼 개당 가격이 어 5만원 입니다 10개, 10개 한정 입니다 어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비 b 그이 01번 그죠 어 개당 6만원 여기 어, 베를라 도쿄 넘버 나고 어, 티포 베이티 셰리나 아도니스 하고 있습니까 그죠? 크리싱한 거예요. 여기 이거는 물방울이에요. 이거는 예, 그 도쿄 도쿄 넘버 원 그죠? 도쿄 넘버는 오리지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 도쿄 넘버는 오리지널 키우라는 거 있으면 이 품종하고. 어 그래 가지고 그 키우가 이래 가지고 상을 받은 게그 일본 일본 그런 는 해피에서 상을 받았던 아이 도쿄나 한번 이게 오리지널 그죠? 예 그래서 키우라는 이름을 붙었습니다요뭐또뭐 어, 다른 분들 아니시면 다 이렇게 이제 도쿄나 한번 키우해 가지고 또 판매를 하시겠죠, 그죠? 음, 어, 그거는 자필 우리가 저희 받았을 때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서명이 있기 때문에. 어, 자필 서명을 해가지고 딱한 줄을 분주를 받아가 완기이기 때문에 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고그 아벨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2번 그이번은 유모 비와이 01번 개당 어, 6만 원 그죠? 10개 한정 가지고 왔고 도쿄는 한번 하고 어, 아도니스 아도니스 하고 이게 물방울입니다 아도니스 이렇게 그러했는데 요거, 뭐, 물방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아시죠? 저희들은 뭐, 그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방울은 이게, 어, 한, 물방울은 나온 100개 중에사하습니까 100개 중에서, 아 100개, 중에서 아 100개 중에 아니고 1 0 0개 중에서 하겠습니까? 아 한두개 나올 가능, 그런 희망, 그,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렇 그러신 개체는, 물방울이 나온, 한다는 거는, 없고 이게 화형이라든가 이런 걸 고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 이제 만드는 거지. 물방울을, 이제 또 물방울을 기대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이게 MC는 똑같은 개체가 나오지만은, 셀프는, 어 셀프는, 아 그, 0은 셀프는, 아 음, 크러싱 행거는, 이게 조금 물방울 나올 확률이 조금 더, 그, 해도, 어, 물방울에 나오면 새로운 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로싱을 시키는 거에요. 물방울 개체하고 그로싱을 시키기 때문에 이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 2번 유모는 비와의 어, 01번 개당 6만원씩 이게 신화들이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기 때문에 음, 경상도 말로 이정도 되면 신급 다 떨어졌습니다. 어, 3번 어, 유모 카텔레아 믹스타 카텔레아 브라데이 하고 어, 했는 넬리아 개총인데, 요, 이게 꽃은 요렇게 핍니다. 어, 요거 하고, 어, 믹스타는 요렇게 노란색으로 피고, 어, 브라디는 약간 요렇게, 이제, 어, 요런, 요런 으로 핍니다. 두 개. 그죠? 요걸 해가지고, 어, 만들었기 때문에, 어, 지금 요 정도 아니었으면 일본 도쿄돔 전시대에 해가지고 가는 다면은 거의 5만엔 이상 아니었습니까?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요걸 이제 자가 실생 크러싱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개체가 되겠죠, 그죠? 어, 요것도, 어, 가장,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나에다 가지고 이게 된 카틀리아 시대가 지나가면, 은 넬리아 시대가 아마 올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양처럼 큰 대주를 만들어가지고, 꽃대가, 여러 개 나오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을까요? 그죠? 어, 3번은, 어, 넬리아, 카틀리아 믹스타하고, 카틀리아 브라데 여기 어, 이제 안반 넬리아라는 그런 건데 가격이 그 6만원 그 10개 수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보이시죠? 다한개 들어가 보여드릴까요?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요렇게 이제 발부가 생기고, 어, 요런 아이들은 빠르면은 아니었으면 내년에 꼽힙니다. 지금 우리 부양에서도 아, 여기 에 가만히 잠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거의 꽃이, 지금 여기 꽃이 나오고 있네, 지금. 여기 보이시죠?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올해 아니면은 내년에 다 꽃이 나옵니다.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 4번, 유모, 워크리아나 어, 비니칼라 도르시, 비와이 그죠? 어, 요거는 가격이 6만원, 개당 가격이 6만원, 어, 요 비니칼라는 요 꽃이 입니다 이게 색상이 조금 복숭아 색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보통 여기에 보면은 거의 두 발부씩 다 심어놨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심어놨기 때문에 한개 나중에 한 개는 한개한개안 하면 3만원밖에 안 되죠 그죠? 어 요걸 잘 이것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 요거는 요는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그~ 유목에다 부작을 다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이게 잘 자라면은 어~ 그~ 어딥니까 어~ 토분에서도 잘 자라고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어~ 대작으로 키우실라 키우려고 부작으로 아마 좀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여 요게 이제 꽃이 피는 사이즈에서 부작을 하세요 만약에 부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가면 아직 어린 목이 때문에 말라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더 비니칼 4 번은 비니칼라, 음, 이거는 비니칼라 도로시 비와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음 6만 원이고 꽃은 이렇게 빕니다. 어 비고 음, 요 보이시죠? 어 5번 유모 비와이 02번 가격 6만 원 그죠? 어 수량 1 0 개. 음, 요것도 로사다 베이사이드 넘버 no. 5 하고.

오시면, 전시회 때 오시면, 목부에, 이게, 큼직한 꽃, 단 14cm 되는 꽃이 빕니다. 그때 이걸 보시면, 은 요거는 어, 이제 달라지실 건데, 지금은 쳐다보면은, 이게, 발버가 구슬처럼 다 자랐습니다. 다 자라고, 이런 거는 두 개씩 심어져 가지고 있고, 두 개, 두 개씩 심어져 있고, 한 개씩 심어져 있는 건 발버가 크고, 그죠? 저 뒤에 지는 거는 어마어마하네, 그죠? 발버가 어,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커지고, 요, 어, 요거는, 올해 아있습니까 올해 제성과를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올해 되는도 올해 나중에 한 일월달 되는도만 뭐 땡그러 우리가 어렸을 때애기 구슬을 가지고 놀던가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아마 구슬 그 발부가 커질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 유모 같은 경우에는 음. 어, 5일에서 1주일 사이에 수태가 마르면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어, 물을, 어, 제가 이제 그 메네들을 욕을 계속 해가지고, 뿌리, 생리 뿌리가 잘 가게끔 해가지고, 메네들를 어, 하고, 아까 그 한방 그 하이터닝 하고 왔습니까? 골이 섞크가지고 주니까 여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부양 유모나 분갈이를 했을 때 이걸 사용을 하게끔 안 있습니까? 제가 한이년 전부터 안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그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아 여기에 이제 올해 마지막에 이제 괜찮아졌다 이래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올해 부양의 꽃이 또 많이 피고 이래서 제가 근유를 해드린 거예요. 어, 그래서 올해도 부양의 발버들이다 무척 건강해지고 있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 5번 유모 비와이 그저 02번 개당 6만원 그죠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꽃은 요거 엄마가 여기고 아버지가 요겁니다. 그 꽃은 이 화양대로 굉장히 커지가 나올 거예요. 고 이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카틀레아. 어, 카틀레아 교배중인데 음. 어, 요거를 어, 오래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이제 크게 이제 꽃이 많이 피었어서 음, 6번은 교배종. 그죠? 어, 여기 아마 도야나하고 도야나피가 도이아나 들어간 것 그, 같습니다. 이게 여기 안에 쳐다 보면은 도야나피가 들어가 가지고 이랬는데 요거는 가격이 하고 우리 부양큰 터번에 있습니까? 그죠? 여기 심은하는게나 있으면 올해 두발부 받아 가지고가 있으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6번 가격은 10만 원. 어, 7번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겠습니까 어, 카틀레 그 카틀레 가틀리, 카틀레야 cm, j, j, the, m e r a 음, 요거, 꽃두성이 달았습니다. 요거, 그린색인데,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 거예요. 어, 요거는, 어, 가격 4만원. 음, 요거, 발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네, 아마 두 쪽에서 신화가 날것 같습니다. 이게, 음, 잘 하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교배 종이에요 음. 8번, 미니패드, 어 가격 5만원입니다. 요게, 빨, 빨갛게 아있습니까 콕신이야 교배종인데, 요게 전진이 한 개, 두 개, 지금 꽃대가 올라올게 하는 게, 요 하나 치고 나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지금 더 나올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가격, 어, 요거 했는데, 음, 가격, 8번 가격은 5만원. 저 꽃대가 앞으로 4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물은 요거, 이것도 계속 주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물 주셔도 됩니다. 물을 이제 계속 주셔가지고 꽃들 잘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9번. 루카시아나 어, 누까, 교배종 그죠? 이게 음, 저희 전시에 가가지고 일본 전시에 가가지고 어, 요거 이제 찾아 사가 왔는데 어, 이게 세발버야 저희들이 일본 전시에서 회 어, 오천엔 주고 샀습니다. 오천엔 주고 사고 우리 부양에 어, 분주를 해가지고 어, 분주를 해가지고 부양 터번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음, 어, 했는데 팔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어, 요거는 어 지금 제가 하나만 하나 남기고 있습니까? 한그 뒤에 대충 남기고 어 요거 분양 보내는 겁니다. 어 요거 어 꽃이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펄이 반짝반짝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 안에는 요 어떤 요렇습니다. 누가시 하나 교배 종 9번 어 8만 원입니다. 요 다시 한번 더발버수는한 발버 두 발버 세 발버 네 발버 다섯 여섯 발버입니다. 여섯 발버라 가지고 진행성 발버 아니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요거 예, 저희들이 요거 앞에 뒤에 세 발버를 샀는데 이쪽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한개 꼽으려고 하나 떼습니다 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 요거는부양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NC클리아 코디게라 어, 10분 NC클리아 코디게라 가격 5만원 요게 지금 꽃에 두개 달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부양 첫그 제일 역사의 역사적인 토분이에요. 요거는 부양에서 진 정말 기념으로 지금 한개 지금 비축하고 있는데요. 토분이 어 부양에 저희들이 지금 한개어 한두 개남았을랑 모르겠습니다. 요게 우리 워크레나가 워크레나 토분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가 워크레나를 증과 있으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다가 어 이제 일본에 가 가지고 보고 이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일본에 그런 뭐 패키지만은 아니었습니까? 일본에 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래 가지고 어 부양 터부는더 보안을 어 일본하고 일본에는 그 그 향성 기르고 우리는 어 대류 성기우기 때문에 틀려 가지고 분 문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밑에 구멍을 물 마름을 다 빠르게 하고 안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어 기능성 토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 요것도 원래는 기능성 토분 이었습니다 기능성 토분 인데 어 요거는 이제 수작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원체 많이 비싸 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어, 클리 10번 NC 클리아 가격은 5만 원이고 꽃대 현재 두 대, 밸브 수는 한 개, 두 개, 다섯 어, 개, 여섯 개, 일곱 개입니다. 밸브 수는 일곱 개입니다. 어, 부양 토분에 심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11번 어, 가격 25만 원. 싱 어, 티퍼 신쿠테나리아고 어, 플라메아 포르나디아하고, 어, 포르 포레티나리아하고 그렇게 했던 에스티 난바 no. 20207번이에요. 25만 원. 이 꽃대 양으로 여러 개두 송이 달고 있습니다. 두 송이 달고 있기 때문에 꽃은 이렇게 진한 누브라식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요. 에 11번 가격은 25만 원. 발브 수는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여섯 발부입니다. 여섯 발부, 꽃대하고 일곱 개 되는 거죠. 음, 꽃대 두개 달았습니다. 음, 요거는 저희들이 사토시한테 받아가 아직도 하나도 분주를 안 했기 때문에, 분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이게 사토시 나벨이, 본나벨 그, 따라갑니다. 무형 나벨하고, 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어, 12번, 어, 셀룰레 1번 지미인 게체, 어, 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은 산뜻하게 좋습니다. 향도 깔끔하게 좋고 이게 밸브가 전진이 한 개, 두 개, 세 개, 어, 네 개, 네 개, 전진이 네 개인데 밸브 수는 한2 0 밸브 정도 됩니다. 2 0 밸브 되는데 음, 이때까지 저쪽에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 있다가 어, 새롭게 인수미기 이렇게 이제 자기가 나전보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이걸 떼달라 떼다가지고 문주를 하려 고하다가 아무래도 기르시는 분 통계비로 가가지고 하는것 들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밟브수는한 20발브 한, 20, 한 25발브 정도 될거예요 25발브 전진이 1개 2개 어, 3개 4, 전진이 4개입니다 전진이 4개이기 때문에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큰 대주를 만들 수 있는 품종이에요 셀룰레 큰 대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13번 어, 13번, 어, 셀룰, 브라질, 브라질, 대양개체 어, 13번은 가격이 25만 원인데, 요것도 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꽃은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어, 산뜻하게, 정말 이게, 어, 뭡니까? 나비스, 나즐리 어, 어, 그, 몇 번? 어. 어, 7번을 거의 많이 닮은 그런 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을 많이 닮은 그런 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전진이 보자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네 전진은, 전진은, 아니, <laughs> 1개, 1개, 2개, 3개, 4개, 네 5개. 전진은 5개입니다. 5개인데 꽃대를 2개 물고, 밟을 수는, 음, 한 발부 두 발부 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발부 정도 됩니다. 열일곱 발부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꽃들 올리려 해가지고 물을 조금 얹어서 그랬는데 음 요거는 받아가지고 바로 이래가지고 물을 이래가지고 조금 어 해주면은 어 금방 안 있습니까 요거는 분갈이도 해가지고. 어, 본가리도 해 가지고 하는 되면 큰게 금방 대주가 될 겁니다. 이게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더큰 더 어, 걸작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브라질 개체 음, 13번 25만 원. 또 이게 브라질 셀룰 배양 개체입니다. <laughs> 14번. 요것도 이게 꽃도 요것도 좋지만은 왜 특히 발브가안 습니까? 계란처럼 안 습니까? 커지는 그런 발브예요 요것도 여기가 전진이 전진이 여기에 보면은 세 개예요. 어세개아 전진이 네 개입니다. 네네 개인데 한개두개세개네 개입니다. 발버스는 한 발버 두 발버 세 발버 네 발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열두열세 발버입니다. 열세 발버에 전진 네 개입니다. 전진이 네개 되면 요것도 바로 와 있습니까? 큰 대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건 큰 대주로 가면은 무조건 꽃은 좋아지고 발버도 커집니다. 자꾸 자르면은. 발보다 자꾸 여부 양에왜 이렇게 꽃이 많이 핍니까? 그죠? 많이 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진이 셰력이 좋으니까 있으면 모든 게 셰력이 좋으니까 이게 꽃을 많이 달아 주는 거예요. 잘라 가지고 새 발버에서는 꽃이 제대로 안 있으면 새 발버에서는 꽃못 피웁니다. 못 피우기 때문에 되들기면은 어, 세발브 잘라고, 네발브 우리가 지금 꽃이 지고 나서 네발브채아니었습니까 네, 세발브 꽃대 포함해가지고, 네발브를 해가지고 보통 마른이 자르기 때문에, 그래야 그 내년에 꽃이 피는데, 세발브두발브에서는 앞으로 그, 혹시 그런 건이 구매하시더라도 2, 3년 안에는 꽃안 핍니다. 그렇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14번 가격은 브라질 그 셀룰, 브라질 배양개체 25만원입니다. 이게 신한, 전진이, 어, 네발브입니다 15번, 그죠? 음 15번은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음 요거 이렇게 핍니다. 지금. 팁으로. 팁으 티뽀 해가지고 피는데 요것도 음 트리 라벨로 아타이드 하고 그 트리 라벨로 아줄리트 하고 그렇게 했던건데 이거 아직까지, 세대기 약해서 꽃이 그는데 꽃이 큼직하게 피는 거예요. 세대기 약해서 그는데 입속에도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15분 가격은 18만원. 이게, 음, 어, 부수는한 발부, 한 발부, 어,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발부, 전지는전지는죠전지는 조그만한 거, 적어도 전진이라 해야 되나? 어, 저거 만약에 전진 내년에, 그 이제 세대기는 오겠죠. 그죠? 어, 그러나 면은 전진은 두 개입니다. 어, 16번, 어, 트레라벨로, 그그 요것도 260번이에요. 260번 트레라벨로 아, 그, 예, 아트이다 하고, 예, 트레라벨로 아줄리타 예, 해가지고 했던 거, 그거는 꽃이 두 송이. 요거는 가격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 어, 밟을 수도 좀 이래 접어되네요 음, 요것도 어, 그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똑같은 동일 개체인데, 꽃이 약간 화양이 달는 다릅니다 요거는 밑에 잎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나왔었고 요거는 잎이 약간 살짝가있으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가 나왔습니다 음이흰 하얀 줄무늬가 길게 나와 가지고 요 꽃이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더 화양이 더 나중에 이래 가지고 더 발달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요것도 전진이 두개 네요 발 어, 부수는 많습니다 16번 가격은 20만원 입니다 어, 어, 15번, 15, 16번은 동일 개체입니다. 어, 17번, 어, 음, 브라소스 카틀레아, 카멜론, 그죠? 요거는 지금 현재 꽃 두송이 붙어가지고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부작을 우리가 굴비 부작을 했습니다. 굴비 부작을 해가지고 꽃이 이 현재 전진 두 개가 발달해고 신화도 지금 아 신화 뿌리도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 내리는 거 보이죠? 이활착이 바로 바로 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게 우리가 전에 보내 심었을 때는 저희들이 5만 원에 판매되었어요 이게 이게 분해 심는 것보다 여기에 부작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자라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작을 몇점 해봤습니다 음 17번은 35,000원입니다 꽃대두개두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18번도 어, 똑같이 모나소카틀레 카멜론 어, 18번도 가격 35,000원인데 여기도 꽃두 군데 전진이 두 개예요 꽃이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음두 군데 나오고 여기도 뿌리가 어, 벌써 활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19번 어, 블루문, 어, 부작을 했던 건데, 어, 촉수는 한 촉, 두 촉, 세 촉입니다. 세 촉인데 벌써 자, 자촉에서 새끼를 챙겨가죠. 어, 19번은 블루문, 가격 4만원. 이게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꽃두 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번 포켓너, 어, 포켓너버 교배종. 이 어, 요거는 가격 4만원. 지금 내년에 꽃던예상 지금 많이 피는데, 옆에 서니까 향이. 예사롭지 않네요. 그냥 엄청나게 아니라 강하게 풍입니다. 이거는 어, 2 0번은 가격 포켓 내브 교배적 4만원. 어, 인터메디아 셀룰레 아케아니2 아케, 1번 어, 인터메디아 셀룰레 아키니니 어, 가격 5만원. 여기에 발버스는 한 발버, 두 발버, 세 발버, 네 발버 다섯 개. 지금 현재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이 좋은 걸 굉장히 좋은 걸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2번 음, 가격 3만원. 그, 세라토 스틸리스, 어, 네티, 어, 스 고아마. 어, 요거는, 이게 빨간색인데, 진짜 정말 아예 있으면 요것도 막 펄이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요게. 어,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 물을 좀, 여름에는 조금 물을 굶기고, 기울에는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꽃이 많이 오면 겨울에 물을 많이 줘. 이때 물을 좀 많이 이게 1울때부터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은 꽃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이 금방 번식도 잘 되더라고 이거 얘기해 보니까. 어 저희들이 이걸 오래전에 구했었는데. 음요어그 오래전에 구했었는데. 어 한쪽에 한쪽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해가지고 맨날 꽃만 이게 다 지고 나서 물줄때 보면 덮어 씌워버리니까 꽃이 금방 가버리게 되는데 올해는. 어, 다행히 이제 새 화분이 돼가지고 어제 두 화분이 나갔었습니다. 어, 23번은 어, 가격 어, 3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갛게 해가지고도 벌이 반짝반짝반짝 납니다. 이거는 향이 음, 향은 없습니다. 모양 원래 붉은색은 향이 잘안 납니다. 생향이 음. 어, 잘안 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이게 강렬한 색아니었으면 이것도 보는 것도 그 괜찮죠. 어, 그리고 어, 25번 어, 벌브필름 엘리자베스안 가격 55,000원 입니다. 전지는 한발브 두발브 밸브, 세발브 입니다. 이 부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꽃이 나오고 있어요. 음, 여기도 어, 여기 꽃은 세, 세그두 어, 니드에 달았습니다. 음, 여기는 그세 송이 아, 네 송이 여기는 다섯 송이 이게 꽃 안에 이 술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음. 예, 엘리자베스안 이거 요것도 음, 가격이 저렴하죠. 그죠? 보통 보면은 옛날에 이런 거는 그죠? 가격이 좀 많이 비쌌습니다. 전지는 어 세계 세계입니다. 음, 이거 보이시죠? 어, 이거 지금 어, 판매 방송 마치기 전에 요쪽 한번 이래 가지고 저희 부양에서 전시품에 어지도 제가 잠시 인자 요 했던 거 내가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나가 보고 어, 마지막에 이거 요 떠오면서 어, 음, 우리 저희들 음, 이 주위에 농사지으신 분, 농사지으시는 분고 그 쌀을 한한전시 때까지 한 스무 포대만좀 팔아달라고 하셨습니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제 방송에서 실었으니까 뭐 조금 방송이 잠깐 이탈이 되더라도 불쾌하시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양해 말씀 드리고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농민은 저희들이 지켜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음, 저 농산이 지어놨고, 이게 판매 걱정이 아니겠습니까저 가격을 조금 낮췄습니다. 일반 그하고는 조금 다르게 낮춰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 어, 밥을, 그거는 가지고 밥은 지어 나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목포여서 피어나는 곳한번 봐보세요. 오시면 전시에 끝내주기 피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 피어가 있고. 어, 아무튼는 저도 올해 전시회는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에 10kg 밥을 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음, 부대에 개인 부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어, 쌀은 진짜 정말 깨끗한 쌀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어, 정말 깨끗한 쌀이에요. 어, 쌀 이게 예, 밥을 해나니까 아, 쌀을 한번 봐보세요. 밥을 해나니까 땅을 땅을 얘가 밥도 윤기가 쩔쩔 나고 정말 이래가지 이런 밥을 먹으니까 어 정말 이런 밥을 먹으니까 제가 어 여기에서 농사짓는 아니었으면 농사꾼으로 사았습니까 그죠 어 여기 참 농사짓는 분 이거 한해 동안 이렇게 피땀 흘려 가지고 이렇게 이리 저렴한 값을 아니었으면 이게 내 보내고 이러하니까 제 보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래가지고 이게 또 정부 수매도 안 된다 하고 이래서 제가 그러면 쌀을 찌어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 전시회 때 오시는 분 그죠? 한 스무 분만 제가 팔아드린다고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십시 일반으로 조금 도와주는 셈 치고 아셨습니까? 그죠? 어 그렇게 하면 뭐 서로 그 고통을 조금 나누면은 농민들도 아셨습니까? 잘 살아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에 난초 사실도 아셨습니까? 하나면은 어, 저희들이 그 안에 택배 속에 이어드려, 이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음, 필요하신 분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쌀을 어, 구매하시고 쌀 어, 10kg 가격은 29,000원입니다. 29,000원에 정말 가 쬐어가지고 지금 바로 찧어가지고가지고 오는 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요번에 아, 쌀을 찧어가지고 어, 어~ 바로 그 하는 거들면은 월요일날 같이 배송 갈때안니습니까 그~ 못 오시는 분은 월요일날 갈때 배송 갈때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되들록이면은 전시에 오셔가지고가 있습니까 그죠 그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그~ 저희들도 부담이 조금 덜 되고 그죠 어~ 그러기 때문에 전시에 오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 오늘 어~ 금요일 어~ 또 이렇게 어~ 판매 방송 어~ 멋지게 잘이래 했고 완판 되기를 기대하면서. 음,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토요일 아시습니까 그죠? 어, 다가오는 토요일 주말, 어, 행복한 주말 되시고, 오늘 불금 주말, 불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풍입니다.